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. 2979 주소탈이 2만이군요. 스킬이 어딨을까? 엘이군요.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으신 것 같고, 젠 백업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군요. 몇이야? 92. 아, 21%, 15%. 보공, 보방고. 아, 전 궁금한 게 있는데, 왜 다 펜던트는 안 뚫어 놓는 겁니까? 누구요? 키즈키즈님,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먼치님, 운영정책이 바뀌었습니다. 아, 네네, 알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프리 올스텍 팀 뭐야? 마력적은 뭐야? 아, 여보세요. 아, 네네, 반갑습니다. 마이크 소리 크게 가능합니까? 아, 마이크 소리요. 아이고. 이게 가장 크게 말하는 겁니다. 아,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이고. 일단은 제가 이 스펙에서 혹시 템을 바꾼다면 뭐가 우선일지. 바꾸는 거예요. 네, 펜던트는 제가 메모를 보고 있는데 서버가 아케인이다 보니까 도미네이터요? 마땅한 메모를. 네. 아, 전체적으로 템을 바꾸긴 다 바꿔야 됩니다. 아, 다 바꿔야 됩니까? 아, 네네, 추업하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응축기도 이제 18% 터도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. 네. 아, 그런 것처럼 뭐 추업 괜찮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에디도 레어인 것도 많고 추업이 다 생각보다 별로여가지고 바꾸긴 또 전체적으로 바꾸긴 해야지요. 이거를 제가 다 직작을 해가지고 가외 10인 거는 다 직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. 그래서 네네. 장갑하고 신발 전장 다 직작 중인데 스타포스 이벤트 때 별을 올리려고 했는데 좀 이벤트가 또 안 와가지고 일단 기다리고만 있습니다. 도미네이터도 그렇고 메모도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리고는 있는데 네네. 일단 시드 엠블을 쓰고 있거든요. 시드 엠블 이번 주에는 못 받았는데 시드 맨날 해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엠블럼도 유효업을 뭘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. 제일 좋은 거는 000이 제일 좋고요. 아, 000? 네. 그 다음에 이제 섞인 거지. 아, 저 폰이 내려왔어. 네. 000. 아, 일단 제가 추업이... 지금 네네. 네, 네, 추업이요. 저 스펙으로 한 달 전인가 43층을 갔었는데 루시드 접수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루시드 격수를 가려면은 추업 일단 다 바꾸고 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유닉돌돌의 네, 17성이 거의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. 거의 무조건이에요? 아, 뭐 그게 좀 여유롭게 들어가는 거죠. 그렇군요. 네네.
그러면은 만약에 템을 산다면은 추원 말고 템을 산다면 1순위로는 무조건 펜던트를 사야 되나? 아 펜던트 괜찮죠. 네.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. 도미를 사게 되면 공격력 이런 게 다 올라가니까. 그러면은 지금 템들에서 이제 17성을 맞춘다면은 다 추업 돌리면 괜찮은 템인 거죠? 아 아니요 추업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. 아 추업을. 근데 여기가 이제 서버가 매물이 추업 좋은 것도 안 나오고. 네네. 도미네이터도 보면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내지가 끝이거든요. 여기 아케인이라서. 네.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템셋을 해야 될지. 아 뭐야 저거 내가 보니 괜찮은데? 아 일단은 새로 사긴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기다려야죠. 전체적으로 방어구도 직접 하실 거 아니시면. 무기 같은 경우는 손볼 필요가 없는 거죠. 무기. 아 무기요?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네. 하긴 해야죠. 당장은 무기가 급한 게 아니니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궁금한 거 없습니까? 아 네. 제가 템을 현명하게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좀 약간은 추 배급에 네. 에디 두 줄 충이어서. 됐습니다. 아, 다 됐습니까? 네. 네네, 하나씩 잘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